저 터보 저거 봐. 저 게이지 차는 거 봐봐. 아주 감성이 진짜 포르쉐라니까? 한때 그러지 않았어요? 서민의 포르쉐가 골프 GTI를 서민의 포르쉐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골프 GTI는 포르쉐처럼 안 생겼잖아. 진짜 서민의 포르쉐는 비틀이네, 더 비틀이네. 그렇지, 그렇지. 어, 이 토크팔 좋아. 또 하나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사이드 미러를 보잖아요? 911처럼 펜더가 나와 있어. 야, 저 뒤에 저 펜더 보이는 차, 일반적인 양산 차에는 없거든요. 아, 여러분, 1,000만 원대 중고차 중에 무사고 차로 10만 안 된 더비틀 디젤 진짜 살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포르쉐 매니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카이엔 타는 사람, 파나메라 타는 사람, 박스터 타는 사람, 카이맨 타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포르쉐 매니아는 조금 독특한 매니아입니다. 포르쉐를 너무 좋아해서 한정판 포르쉐, 공랭식 포르쉐, 미드십 자유느낌 포르쉐를 갖고 있는데 데일리카로 폭스바겐 비트를 샀습니다. 중고차로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친한 형인 포르쉐 매니아의 비틀 영입기, 그리고 중고차로 가져와서 첫 셀프 세차하는 이야기, 그리고 폭스바겐 비틀의 간단한 시승기까지 오늘 잘 버무려 놨으니까요. 이번 영상도 아주 재밌습니다. 자, 기대하시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번 영상에 안오준TV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초특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영상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포르쉐만 3대를 갖고 있는 이 차주 형의 지하주차장입니다. 어떤 포르쉐들인지 한번 볼게요. 벗겨서. 와, 지금 만나기 힘든 자유느낌 미드십 포르쉐 카이맨 GTS고요. 얘가 좀 기념비적인 모델인데 오늘 보여드릴 비트가 같은 연식의 2014년식 포르쉐 911 50주년 기념 모델입니다. 911이 나온 지 50주년을 기념한 모델이 우리나라에 이게 거의 없습니다. 중고차로 조금씩 나오다가 이제 소장할 사람들이 다 갖고 잠수를 타버려서 더 이상 중고 매물로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한 예로 911 30주년 기념 모델이 마지막 공랭식 기념 모델이거든요. 걔는 이제 상태 좋으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색깔 너무 예쁘죠? 그리고 비틀과 영혼을 교류하고 있는 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포르쉐 964 카레라 4입니다. 사실 이 차가 비틀과 가장 유사한 차라고 보면 되죠. 오리지널 비틀과. 친자 확인 검사를 했을 때 친자일 확률이 거의 99%다. 그래서 이 차를 보면 이 형이 왜 비틀을 샀는지 답이 나오죠. 일단 50주년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키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 바디 컬러랑 똑같거든요. 한번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르쉐 하면은 이제 예전 포르쉐부터 푹스휠이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 푹스휠, 요 50주년 기념 모델이 푹스휠을 달고 있죠. 그리고 비틀도 푹스휠 같은 휠을 달고 있습니다. 실내 한번 볼게요. 이야, 이게 여러분 소장용 차량이기 때문에 차가 10년 됐는데 7,000km 좀 안 탔어요. 6,983km인데 여기 사이드에 가죽이 하나도 손상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계기판이 다 바늘이었잖아요. 요즘 다 화면이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야, 이런 차 진짜 소장가치 있다, 이 생각이 진짜 요즘 듭니다. 그리고 이 말뚝, 아, 이 PDK 말뚝. 요즘은 다 매니큐어 뚜껑 같은 거 만지고 있죠? 얘 진짜 말뚝입니다. 이 알루미늄을 CNC로 깎아가지고 진짜 이 물리적 기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 여러분 근데 사실은 오늘은 포르쉐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소장가치 높은 이 세대의 포르쉐를 갖고 있는 형이 데일리카로 뭘 살지 고민하다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틀을 샀습니다. 왜 비틀을 샀느냐? 왜 하필 비틀이냐? 그래서 여기 있는 964, 비틀의 DNA가 겹치는 964를 타고 같이 가서 세차하면서 비틀을 산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잠을 좀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험 한번 걸어볼게요. 잠깐만요. 여러분 94년식 포르쉐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뭔가 되게 귀엽다. 이 공랭식 할리 데이비슨 같은 느낌 좀 있어요. 자, 우선 세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이상한 마음으로 장갑을 껴줍니다. 이 차를 중고로 가져올 때 제가 이 차를 구경하러 형이랑 같이 갔었는데요. 차가 무사고에다가 상태도 다 좋았는데 유일하게 아쉬운 게 도장면의 상태였어요. 도장면의 상태가 별로 좋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뒷범퍼 도장 일단 했고요. 뒷범퍼가 상태가 안 좋아서 일단 세차하면서 도장면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본격적인 제품은 이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 셀프 유리막 코팅제인데요. 이걸 시공하기 이전에 이제 먼저 차가 깨끗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그 불수원 크리스탈 시리즈의 휠앤타이어 클리너 그리고 철분 제거제 먼저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철분 제거제는요, 차가 달리다 보면 이런데 굉장히 그게 많이 철분이 페인트에 박히거든요. 근데 철분이 페인트에 박히면 페인트를 손상시켜요. 세차를 시작하기 전에 철분 제거제를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휠앤타이어 클리너는 휠과 타이어 세정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즉각적인 타이어 갈변 세정. 그래서 뿌려줄게요. 이거 봐, 이거 봐. 타이어 갈변 세정되는 거 보여? 이거 봐, 이거 봐. 타이어 닦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했을 때 타이어가 이거 봐봐. 이거 봐. 어허, 아주. 야, 속 시원한데? 이거를 이렇게 뿌리셔야죠. 이 라인에 맞춰서 스냅. 아, 오케이. 이렇게 뿌리셔야죠. 아, 오케이. 와, 이거 봐. 와. 장난 아니다, 와. 야, 와, 타이어가 벌써 좀 깨끗해진 느낌이 든다. 그지? 이거 봐. 보여? 이거 보여? 타이어 갈 때 때에 빠지는 거 보여? 와. 위에서부터. 와, 말도 안 된다. 이거 봐. 와. 깨끗하게 고압수를 뿌려주고, 이 폼건을 뿌려줍니다. 자, 닦아줄게요. 어시 밑으로. 아니, 비틀이 생각보다 지분이 높네? 야, 이 세차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비틀이 자동차 디자인이 굉장히 유니크해. 이렇게 좀 툭 튀어나온 팬더를 닦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요즘 차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포르쉐는 닮았어. 아니, 이런 팬더를 닦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이 크리스탈 코트를 하기 전에는 꼭 이렇게 사전에 그 워시 미트질을 해서 그 여기 표면에 그 오염된 거를 닦아줘야 됩니다. 세차를 끝마치고 드라이잉을 열심히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 중고차 사신 분들이나 차 관리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명심하시면 됩니다. 불수원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 셀프 유리막 코팅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맑고 투명한 크리스탈 광택, 탄산화 지속성과 재오염 방지. 그러니까 유리막 코팅이 여러분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사실 셀프로 할 수 있습니다. 고농축 유리계 폴리머 성분이 함유된 액상 실란트, 뭐 이런 어려운 얘기 써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신차 사면 광택 유리막 코팅 하잖아요. 그리고 차 타다 보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을 때 또 광택 내고 유리막 코팅 해주잖아요. 그걸 셀프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기 전에 테이프를 하나 갖고 왔어요. 좌우 나눠서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테이프를 갖고 왔습니다. 절반 나눠가지고 비틀의 맞박을 반으로 나눈 다음에, 제가 사용 방법은 간단한데요. 지금 세차했죠? 그리고 물기는 조금 있어도 된대요. 그리고 제품을 잘 흔든 다음에 시공부에 분사하고 마르기 전에 극세사나 부드러운 유으로 골고루 도포해주면 된대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품을 흔듭니다. 이게 중고차로 가져왔을 때 뭐가 문제였냐면, 이게 카메라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거 봐봐. 이게 홀로그램처럼 이거 보이지? 이게 지금 요 차가 이 가져왔을 때부터 발견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지 한번 직접 시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흔들어준 다음에 골고루 분사하고 마르기 전에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골고루 분사해주고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닦아주면서, 시공은 일단 굉장히 손쉽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쉬워요. 여성분들도 되게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닦으면 이제 이 깨끗한 면을 다시 돌려서 한 번 더 원을 그리듯이 닦아줍니다. 아니, 좀 잔기스가 좀 완화됐네.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뿌리고 닦고 얼룩 안 남게 잘 펴발라주고 이렇게. 물기가 살짝 있는 상태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에. 와, 차이 많이 난다. 봐봐. 손등으로 문질러 봤을 때 손이 안 나가거든요? 손이 안 나가요. 근데 얘는, 와, 그냥 스무 미끄러집니다. 와,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네. 아, 그러니까 이게 시공성 쉬운 거 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면은, 또 보세요. 여기는 이제 어떤 잔상이나 잔 스크래치들이 좀 보이죠? 넘어가서 보면은, 여기 보세요. 웬만한 잔 스크래치들이 많이 완화된 걸 볼 수가 있죠. 되게 손쉽게 시공하는 거 치고 정말 매끈매끈, 진짜 차이 많이 난다. 와, 야, 비트는 여기 엉덩이가 핵심이에요. 엉덩이 쪽을 잘 닦아줘야 돼. 리어 팬더 쪽, 이쪽이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죠.
한번 시공한 것도 완전 매끈매끈합니다. 그래서 매번 셀프 세차하고 나서 간단하게 한 번씩만 써줘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시공하기 전에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카샴푸는 필수입니다. 카샴푸 한번 꼭 해줘야 돼요. 자, 비틀에 이어서 이 포르쉐 964도 간단하게 세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 안 되겠어. 할아버지 발톱에 때 좀 빼드려야겠어. 봐봐. 아니, 할아버지 발톱에 때가 꼈네. 할아버지 답답하셨죠? 발톱에 때 좀 빼드릴게요. 어우, 시원하대. 오, 묵은 때 지워지네. 야. 세차를 끝마친 964입니다. 와, 이거 완전 뭐 꽃중년 할배가 따로 없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아니, 이 휠, 이 휠 거기다 포르쉐만큼 박아놨어. 마찬가지로 아주 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오래된 차량들은 그 광택을 내는 게 클리어 코트를 깎아내는 거라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클리어 코트를 깎아내지 않고 이렇게 데일리 관리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골고루 닦아줘야 얼룩이 안 남거든요. 닦을 때 조금 정성 들여서 잘 닦아줘야 됩니다. 와, 진짜 부드러워. 진짜 매끈매끈.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964, 포르쉐 911, 그리고 911의 뿌리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다가 단종된 비틀, 이 두 대를 갖고 세차를 해주면서 불성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로 셀프 유리막 코팅 한번 해봤습니다. 중고차를 산다거나 아니면 지금 차를 조금 더 관리를 더 해주고 싶다거나 할 때 그때 정말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포인트예요. 제일 포인트는 뭐냐?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다. 어렵지가 않다. 너무 쉽다. 아기도 할 수 있다. 할아버지도 할 수 있다. 피글렛도 할 수 있다. 그게 이 제품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로 셀프 유리막 코팅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 10월 20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입니다. 10월 20일까지 지마켓에서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를 최저가로 아노존TV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특가 할인을 판매합니다. 여러분, 바로 밑에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꼭 가서 이참에 지금까지 190만 개가 팔린 명품 셀프 유리막 코팅제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를 득템해 보시길 바랍니다. 명색이 그래도 비틀 출국인데 비틀 간단한 주행 소감 안 다룰 수 없겠죠? 주행 소감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 비틀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틀 생각해보니까 비틀을 타본 적이 한 번도 없네. 골프를 타본 적은 있어도. 근데 뭐 골프랑 비슷하겠죠? 똑같은 거야. 껍데기만 다르고. 어, 패드 시프트가 없네. 없지. 아, 형 한 달에 주행 거리가 어떻게 되죠? 한 6,000km? 와. 근데 저 차들은 아예 안 타는 거야? 아예? 그렇지. 이것만 타? 이것만 타지. 그러면 저기 있는 포르쉐들은 철만은 달리고 싶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래도 저거를 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타줬는데 네. 타면 닦아야 되니까 아니, 힘들어서 못하겠어. 힘들어서. 아, 이유가 그거예요? 오로지 이유는 그것뿐이 없어. 근데 어쨌든 포르쉐도 다 듀얼 클러치잖아요. 그렇지. 얘도 듀얼 클러치잖아요. 그런 것도 약간 비슷한 게 좀 있고 얘가 그래도 퍼포먼스적으로 나쁘지 않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괜찮죠? 근데 이 감성이 진짜 약간 핸들도 디컷 핸들이야. 핸들도 디컷 핸들에다가 여기 계기판도 포르쉐처럼 다섯 개는 아니지만 원이 크로노도 있어. 크로노도 세 개나 있어. 야, 오이론. 이건 터보 차죠. 터보 차죠. 그 터보 바 압력 얘기하는 거고. 이게 시계고. 근데 확실히 타보면은 어쨌든 독일차라는 게 지금은 전기차 시대에 독일차가 좀 빛을 못 보고 있긴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게 지금 14년식이죠. 14년식. 그리고 가이저 그레이 911 50주년 기념 모델도 2014년식이고 얘도 14년식인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독일차가 세상을 평정하던 때였잖아요. 그 내연기관으로서의 가장 기본에 충실한 서스펜션 움직임, 미션의 변속, 엔진의 필링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아, 저먼 엔지니어링이요. 영원할 줄 알았던 저먼 엔지니어링. 가장 전성기 때의 그 모습이 운전해보면 옛날 생각이 나요. 그때 독일 차들을 되게 많이 좋아했던 그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더 비틀이거든? 더 비틀? 더 비틀. 더 비틀. 요 바로 전께 뉴 비틀. 뉴 비틀. 그 전께 이제 올드 비틀. 비틀. 근데 뉴 비틀까지만 해도 그 둥글둥글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더 비틀에서 포르쉐의 모습을 많이 따라해서 욕을 많이 먹었다 하더라고. 이게 나올 때 비틀의 모습.
모습을 이건 비틀이 아니다. 근데 앞에 헤드램프도 보니까 브룩사랑 992처럼 각이 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프리미엄 모델이라 뒤에 보면은 덕테일도 있어. 아 덕테일. 그래서 뉴비틀은 약간 여성적으로 보이고 얘는 남성적으로 보이고. 평균 연비가 16.7이야. 맞아. 와 이게 잘 타면은 20까지도 나온다 하더라고. 아 근데 패들 시프트가 없는 건 좀 아쉽긴 한데요. 그거는 이제 요쪽으로 DSG 써 있죠. 듀얼 클러치 요쪽으로 한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와 이렇게 하면은 변속 속도도 빠르고 이 수동에 대한 감성도 느낄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밑에 보면 S 모드도 있어. 터보 S란 말이지. 터보 S. 저 터보 저거 저 봐. 저 게이지 차는 거 봐봐. 아주 감성이 진짜 포르쉐라니까. 아 그래서 한때 그러지 않았어요? 서민의 포르쉐가 골프 GTI를 서민의 포르쉐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골프 GTI는 포르쉐처럼 안 생겼잖아. 진짜 서민의 포르쉐는 비틀이네. 더 비틀이네. 그렇지, 그렇지. 어, 이 토크팔. 토크팔 좋아. 디젤 엔진 그냥 아주 당차게 돌아가네. 여러분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기어는 몇 단위 최고지? 어 6단위 최고네? 와 6단위 최고인 변속기 오랜만에 타본다. 왜 6단위 최고지? 7단 DSG가 아니네요. 야 근데 6단위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야 100km로 달려보면 RPM 게이지가 1800rpm 조금 안 돼요. 내가 2014년식을 산 이유가 있는데 2014년식부터 멀티링크고 더 비틀이 판매가 되다가 그때는 이제 뒤가 토션빔이었지. 토션빔의 리어 서스펜션이었는데 2014년식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뒤 서스펜션이 토션빔에서 멀티링크로 바뀌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13년식 가진 사람들의 불만이 엄청 많지. 동호회? 타면은 허리가 아프다 뭐 난리지 그냥. 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 차의 승차감 자체가 괜찮아요. 잔유철도 잘 흡수해주고 오 잘 달려. 유철 소화하는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와 형 그리고요 이 또 하나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사이드 미러를 보잖아요? 911처럼 팬더가 나와 있어. 야, 저 뒤에 저 팬더 보이는 차 일반적인 양산 차이는 없거든요. 아, 여러분 1000만 원대 중고차 중에 무사고 차로 10만 안 된 더 비틀 디젤 진짜 살만한 것 같습니다. 요새 또 길거리에서 비틀 보기도 쉽지가 않아. 쉽지 않죠. 여러분 근데 이제 비틀을 타봤으니까 아니지 비틀이라고 하면 안 되지. 더 비틀을 타봤으니까 이 비틀의 시초 올드 비틀과 맥락을 같이 한 포르쉐. 야 진짜 이거 사촌지간 아니야? 사촌지간? 그죠? 사촌 그치 사촌지간이지. 네 사촌. 그리고 뭐 올드 비틀은 수평대형 엔진이었으니까. 올드 비틀도 수평대형 엔진? 수평대형 사기통 엔진이요? 와. 그래서 올드 비트를 사고 싶다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매물들은 웬만하면 4,000원을 부르니까. 아, 매물이 있긴 있어요? 있어. 올드 비트? 올드 비트. 얼마 전에 녹색깔 하나 안 보였나? 페르디난드 포르쉐 박사의 자식들. 그래서 964의 시승 소감이 어떤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이게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형, 이거 살만한데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사야지. 964도 또 제대로 시승해봤는데요. 964 시승기는 다음 콘텐츠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호준TV와 불수원이 함께하는 이번 특별 프로모션 많이 많이 구매해주시고요. 밑에 고정 댓글로 남겨놨으니까 이참에 불수원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로 셀프 유리막 코팅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